안녕하세요. 타임교육 엘란 영어연구소 김민희 선임연구원입니다. 르네상스 러닝 튜토리얼 시리즈 중 학생과 선생님을 사이트에 등록하는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에서 관리자 유저네임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홈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단의 관리 메뉴 중에서 Users를 클릭합니다. 먼저 학생을 등록하기 위해 이 Student 항목에서 Add Student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입력 란에 등록하는 학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항목 중에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 것은 필수 항목이니 반드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항목 중에서 이 유저네임과 아이디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위에 유저네임은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이름이고 아이디는 해당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학생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저네임과 아이디를 잘 구분하셔야 하고 만약 혼란을 방지하려면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 학생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time4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astname은 test로 하겠습니다. 저는 firstname, username, 아이디를 같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school을 확인하시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해당 젠더를 필요에 따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를 저는 1학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Save and Add를 하시면은 그 다음 학생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이 학생이 마지막 학생이면은 Save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Save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Time4라는 학생이 등록이 된 것이고 만약에 지금 등록한 학생이나 추후에 다른 학생들을 검색하고자 할 때는 홈 화면에서 Users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View Studen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Search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방금 등록한 Time4라는 학생을 Search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단에 해당 학생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 학생은 클래스 또는 티처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 정보들을 설정을 하고 나서 해당 정보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탭 중에 패스워드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학생의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학년,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Users를 클릭합니다. 선생님을 등록하는 방법도 학생과 동일한데요. 맨 위의 항목인 Personnel에서 Add School Personnel을 클릭합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표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별표가 있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고 이 유저네임과 아이디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것은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네임입니다. 그럼 제가 임의로 한 선생님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teacher3라고
입력을 하고 last name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first name, username, id를 편의상 같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스쿨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 항목은 아닌데 하단에 이 프라이머리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선생님의 포지션이 보이는데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이라면은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teacher lead로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우측에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에 추후에 선생님의 정보나 내용들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Edit, Personal Record Information을 클릭하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학생과 선생님 등록하는 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